제7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난 선거 때 약속한 공약도 마무리해야 하고, 또 현안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겠죠. 뉴스토크 다음에서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과 남은 1년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구의회 최진봉 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7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고, 그리고 후반기 의장으로서 임기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소회는 어떠신지요? 예, 동료 의원들께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남은 기간에도 화합과 단합으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 협의회 부회장과 부산시 구군 의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 의원의 의상 제고와 지방 분권의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역의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구 하면은 그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통합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중구 의회에서는 일찌감치 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었고, 또 추진위원회, 반대 추진위의 발족을 지원하면서 뭔가 좀 이런 일방적인 통합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부산시는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우리 중구민은 우리 원도심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부산시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통합을 중단하지 않는지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것이 그 세계적 추세이며, 지역 밀착형 지방자치를 해야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여는 것인데, 부산시는 오히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통합과 관련한 의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244회 정례에서도 예. 우리 의원이 만장일치로 원도심 통합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의회 차원에서 중구민들로 구성된 원도심 통합 반대 추진 협의회의 활동을 또 지원하고,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중구민의 입장을 전달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또 일일 일례히 시도 전개하는 등 철회될 때까지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중구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가운데 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최접점에 있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올해 재정과 공약 이행 분야에서 상을 받은 의원들이 다른 의회에 비해서 아주 왕성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조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입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예. 그리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중구 생활 임금 조례, 네네. 또세 번째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중구 거리공론 및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가 주민과 제일 접점에 있는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중에서 중구 그 생활임금 조례는 영남권 최초의 조례죠. 예. 네,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예, 대상은 우리 구출자 기관 예. 소속 근로자와 또구 사무 이탁 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 포함되는 조례입니다. 네, 그러면 대략 인원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로 한번 보고 싶네요. 약 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200명 조례입니다. 정도요? 예. 적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 출자 출연 기관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또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도 있겠고 말이죠.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됩니까? 예산이 1억 약그 4천만 원 정도 1억 4천만 원 정도. 예, 예. 됩니다. 뭐, 좀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들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의원들의 역량이 사실 의회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역량 강화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우리
예산안 심사와 행정 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연수도 많이 하시고 국회 연수도 해서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하고 역량을 높여야 되겠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공부하는 게 그래요. 의회 차원에서 국회의회도 보내고 그렇죠. 또 국내 연수도 보내고 해서 예.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 되도록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7대 중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이제 남은 임기 1년 그리고 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도 의원 그 의장의 임기가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제 8월이니까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소통과 합의에 힘을 쏟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구의 그 눈치도 보지 않고 바른 일, 바른 의정 활동을 소신껏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구민들께 그리고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분에 넘치는 가분한 사랑으로 당선되어서 이렇게 7대 중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감히 잡아오고 싶습니다만은 돌이켜도 보면 지역 주민들께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정치인은 지역 주민의 칭찬과 격려로 사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의정 성과로 증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으로 지금까지 그려오셨지만 주민들과 또 많이 소통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또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